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예,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3년 1월 12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윤진희 선생님 존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윤진희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진희 윤. 직내 토의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심장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수서 심장 초음파 제63기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4년 1월 17일, 19일, 20일,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예, 그러면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9세 남성으로 BPH로 그게 비나인 프로스테이틱 하이프트로피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 중인데 검진 초음파에서 담낭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토탈 비름이 1.6, 다이렉트 0.6, 수술 병력은 없었습니다. 그 GB 수술 병력은 없었다는 거지요. 자, 요거는 이제 프루브를 서브코스탈에 누폐가 미들 헤파틱 베인을 본 겁니다. 지방간이 있습니다. 근데 칼라 스케일이 36으로 너무 높습니다. 헬류 스케일이. 그래서 중간정맥, 미들 헤파틱 베인의 헬유신호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 15cm/s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레프트 포탈 베인, 여기 GB가 보이네요. 담낭이 내강이 클랩스되어 있고, 담낭 배기 경도 비우가 되어 있고, 이 MPO가 충분히 안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만성 담낭염인지, 요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MPO가 충분히 된데도 불구하고 담낭 내강이 요 정도로 클랩스되었다면 만성 담낭염이죠. 담낭벽 비어있고 내강이 클랩스, 안에 멀티플 고액화 담낭 결석이 보입니다. 다음은 오블라이크 스캔인데 요 채도가 보이는 고액화 담낭 결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가 MPO를 충분히 했다면 이것은 만성 담낭염, 다발성 담낭 결석을 동반하고 경도 백비율을 보이고 내강이 좀 클랩스되는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지방간도 같이 보입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헤파틱 베인입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헬류가 안 보이는 것은 헬류 스케일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에 헬류가 디텍션 되지 않습니다. 여기 동맥이 뭐 하나인지 확실하지 않고 라이트 포탈 베인인지 안테리어 임피리얼 포탈 베인인지 헬류신호 약간 보입니다. 다음 스케일은 여기 집입니다. 랩터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안테리어 임피리얼 포스테리얼. GB 내강이 클랩스되어 있고 백뷰가 있고 멀티플한 고액호가 보이는데 아마 스톤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블라이크 스캔 같은데 확실치 않습니다. 요거 고액호고 섀도가 있는 거 봐서 아마 GB가 요쯤에 GB가 있는 것 같고 GB 내강의 섀도로 결석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GB가 요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GB가 요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결석입니다. 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정례는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 패티 리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USB 세 종류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퍼 USB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 USB가 있습니다. 초음파 증례집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